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 TV 유소장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한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것, 네 번째로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것, 다섯 번째로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한다입니다. 이 중 일부 진통이 예상되는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그리고 취득세 부담 인하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여서야대 국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기 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일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입니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 의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1년 한시적 유예 의견을 냈던 만큼 국회 협의를 거쳐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 하여 당장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중심도심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의 매매 형태는 거의 대부분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우선 가장 덜 오른 집 또는 저렴한 집부터 순서대로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1주택을 마지막으로 남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하게 된다 하여도 도심 외곽 지역의 주택이 가장 먼저 매물로 나올 것이기에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라도 수요가 많은 중심 도심은 집값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다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이며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생각처럼 꼭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만큼 주택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향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 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